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밭 아니겠습니까? 단짠 신쓴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빵미연의 트로셋 천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영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보이는 네.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PD님 잘생겼어요 막 이런 댓글을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선생님 우리랑 네. 다른 분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실까? 있나 누가 잘생겼다고 지금 아니 제가 이렇게 제가 잘생겨 보이나 저기 PD님 구스리님이 네. 상큼하고 아리따운 자줏빛 의상을 입으신 여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미연쌤이십니까? 박미현 반갑습니다. 맞아요. 전영희님이 아싸 신난다요 하셨는데 오늘 뭐 노래 교실 따라 부르시면은 더 신나시죠? 네. 맞습니다.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미션곡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전영희님이 멜로디 좋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가요? 자 오늘 노래는요 비 내리는 금강산이라는 제목의 송가인 씨의 신곡인데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실향민들의 그 애환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자 사실 우리 송가인 씨 하면은 한마는 대동강 아시죠? 네. 한마는 대동강. 네, 이 노래. 그리고 용두산 엘레지 딱 하면 와 그때 한번 정말 송가인 씨 노래 너무 잘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여겼을 텐데요. 우리 정통 트롯의 그 층을 한층 넓혀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용두산 엘레지 한마는 대동강과 흡사 비슷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네. 그래서 아마도 송가인 씨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 않나. 신곡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노래를 배우면은 송가인 씨가 아마도 편한 노래 한 곡을 인생곡을 하나 남길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님이 오늘 이 가이 하나 따라하기 쉽지 않겠네요 하셨는데 두고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네, 좀 정통 트롯에 약간 난조를 보이는 이 가이 아나운서 그래도 신곡이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쿵 금강산이 한 맺혀 오는데 늦게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뒤세운 세월 홀리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돌아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도의 불효자시 어머니 해야만 될 것 같은 네, 이런 노래입니다. 아니 이 노래는 왜 이렇게 가사가 적어요? 가사가 적은 편은 아닌데 떠는 게 반이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디 한번 떨어보고 한번 볼까요? 자, 이 제가 늘 공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처음에 고음 부분으로 고음 불을 딱 치고 가는 노래들이 대부분 히트예요. 이 노래도 피에 쳐진 딱 고음부에서 딱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았다가 압력을 높이는 거죠. 피 세면 안 되고요. 피에 여기를 처음부터 들여줘야 된다.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피에 쳐진. 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관계로 우리 피 항상들 우리 구원투수 김수아 씨가 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몸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하나, 자 압력을 높였다가 딱 터뜨리는 거예요. 셋, 넷, 쿵. 피에 젖은 쿵. 금강산이 둘, 셋, 넷, 쿵. 한내 저우는데 어떻게 이 감정을 표현했지? 출발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피에 젖은 네. 힘 있게 좋았어요. 네, 쿵, 피, 피가 아니라 피인데 위로 툭 터뜨리는 마음. 그러니까 호흡이 좀 짧으면 그냥 진짜 피에 젖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압력을 높이면 세게 치는 발음이기 때문에 피에,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피에. 아니, 조금 더 세게 위로 뱉다. 시작. 피에. 그러니까 키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였다. 피에 젖은 시작 쿵 피에 젖은 옳지 쿵 금강산이 자 산자는 한번 크게 한번 큰 삽을 한번 판다는 마음 그리고 이자는 살짝 삽을 뜬다는 마음 금강산이 시작 금강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지금 이거 좀 네.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강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비에 젖은인데 피에 젖은 네, 파란파도님이 아, 피에 젖은 좋습니다. 3067님이 피가 아니라 비였어요? 네, 됩니다. 세게 뱉는 음인데 이 호흡을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피에 젖은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세게 피에 젖은 콩 금강산이 한매 쳐우는데 우리 어릴 때 울었을 때요 너무 슬프면 꺽꺽 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보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이원예 씨 한번 가볼까요? 준비. 자 네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피에 젖은 좋아요. 셋 넷 쿵 금강산이 쿵 한매 쳐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떨림이 있네요. 네, 자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 자 한번 그러면 우리 이가이 아나운서 네, 준비. 자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자 네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피에 젖은 셋 넷 쿵 금강산이 둘 셋 한내 쳐우는데 내 마음이 울고 있어요. 울어봤어요. 네. 아니 그래도 네. 어려운 노래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공부를 잘 해왔다고 제가 인정하고 싶네요. 애써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 잘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거 공부하고 오지만 얼마나 매 요일마다 틀리잖아요. 일단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왠지 석연치 않은데. 아, 이게 네. 약간 좀 떨림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목소리로 안 되니까 몸을 좀 흔들면서 불렀거든요. 아, 그때는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니까. 우리 이원예 씨나 우리 김수아 씨가 훨씬 돋보이잖아요. 8298 님이 제 노래 실력 C+라고. 아, 감사해요. 온 네. 국민에게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용기를 주잖아요. 6374 님이 이가희 아나운서만큼은 다 부를 수 있다. 6374 님이 오늘 칭찬은 좀 궁색하네요. 7951 님은 블랙홀이다. 예, 약간 제 노래 실력이 이렇게 푹 빠지는 것 같은 아닌가? 우리 아니, 잘하셨어. 노래 부르는 분 셋 중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뜻인가?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같이 한번 다시 가볼게요. 둘, 셋, 넷, 쿵. 피에 처진 쿵. 금강산이. 잘했어요. 한 맺혀. 어깨를 들썩들썩 잘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셋, 넷, 쿵.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자, 노래 전 소절 중에 지금 방금 부른 요 소절이 가장 전 부분에 해당하는 소절이에요. 자, 우리는 고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음은 온몸을 쓰고 정말 아랫배 힘을 줘서 소리를 쥐어짜는 아니더라도 음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음의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금붕어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붕어요? 입만 빠끔빠끔 보면서 발음을 뱉지를 안 해. 발성이 안 돼. 자, 여러분 낮은 음을 할 때 따라해 주세요. 사랑해 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네, 더 세게 사랑해. 사랑해. 자, 이건 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깊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해보세요. 시작. 사랑해. 이걸 어려워해요. 사랑해. 네. 자, 그런데 왜 어려워하냐면 일부러 그 소리가 나가지가 않으면 사랑 이게 억지로라도 성대를 네. 눌러서 네, 막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약 파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만 잡숴봐. 이렇게 하지 말래.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목을 누르고 하지 말고 성대를 열어놓고 아랫배를 주고 깊게 뱉어라. 깊게. 흐느껴. 외쳐봐. 이런 데를 잘해야 돼요. 네. 네. 이 낮은 부분의 앞부분을 좀 배워봤고요. 교통정보 갔다 와서 이제 소리 네. 지르는 고음 부분을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음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부분을 배워볼 겁니다. 네. 거기를 배워볼게요. 잠시만요. 매일 밤 9시를 기다려요. TBS 95.1 주파수 고정. 신나는 노래 비타민 사연 이가희의 러브레터. 이가희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트롯의 참맛. 오늘은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앞부분의 포인트는 이제 비에 처즈라고 네. 이렇게 치고 나가네. 좀 이렇게 압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소리를 모았다가 탁 터뜨리는 비에 처즈 흡비 앞에가 살짝 하고 소리를 모아줘라. 네. 자, 그리고 흐느껴 또 멀리 던져. 흐느껴가 아니라 흐느껴 외쳐봐도 깊게 뱉는 거. 요 소절만 잘하면 이 앞부분은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흐느껴 여기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쿵.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깊게. 좋아요. 자, 다음 소절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을 울다가 친친 날이 그 언제던가 지친 날이 언제든가 여기는 이제 소리를 좀 높여서 흐느껴 울어주는 소절이거든요. 네. 울이 아니라 훌 숨을 한번 들여마셨다가 뱉는 약간 흐느끼는 소리. 그래서 앞에다 희응자를 하나 넣어 훌 또 흐자를 넣으라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합니다. 흐울다가 흐자가 길어지면 안 돼. 흐자와 울자가 동시에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그 언이 아니라 그 어헌 그 언제던가 자 그렇게 예, 고기는 테크닉적으로 그 자와 언 자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언이 아니라 그 어헌 그 언제던가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자 김수환님 달려갑니다. 둘, 셋, 넷, 쿵 훌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올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갑자기 제가 혀가 영구가 왔다 띠띠띠띠 발음이 아, 잘했습니다. 고 울다가 지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원내 씨 한번 다녀가 볼까요? 쿵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여기서 어머니 끌고 올라가지 말고 어머니 호흡으로 탁 터뜨려주세요. 어머니 모습 자 거기만 시작 어머니 모습 손을 들여마시기보다는 톡 탄선이 탁 터지듯이 어머니 모습 시작 어머니 네. 잘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음악을 맞춰주면 훨씬 나아져요. 같이 해볼까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연결 헤매곤 부려차사시 올라가시오 네,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나는 언제 부르지 없어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요. 사인을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야 되네요 보니까. 네, 그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그 실향민들의 애환을 아시는지 울어줘야 됩니다. 슬프게. 네 약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알겠습니다. 노래니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다큐를 봤는데 우리 송혜 선생님이 북에 가셔서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그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막 정말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러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니까요. 자, 한번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박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도 불효자식 불러나더라 축 박수 감사합니다. 2821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게 놔두세요. 못 듣겠어요. 그냥 놔두 3067님이 흐느끼는 느낌을 줄 때는 히읗만한 게 없군요. 헌재 어머니 이렇게 히읗을 잘 사용해라고 하셨고 5219님은 어머 이거 내가 자신 있는데 아깝다. 언제 한번 노래 대결을 한번 이분과 해봐야겠네요. 누가 잘하나. 흐느낄 때 히응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히응을 넣으면 정말 어색해요. 호흡을 세게 뱉으라는 그런 압력을 높였다가 탁 터뜨리면
틀이라는 의미에서 희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희읏 이렇게 발음 안 되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희읏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발음을 좀 세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금강산 포인트 짧게 한번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그 애환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애절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일부러 울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정말 내가 이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그 슬픔이 있을까.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송혜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어머니를 불렀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감정이입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374님이 허밍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안 부르고 원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한가빈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롯의 천막! 천막!